카이는 없어? 카이는? 나는 디오. 디오. 어. 디오가 카디오. 평상시에 카디오. 디카. 디카. 카디오. 뭘 시키면 카오디오. 다 빼. 애교 같은 거 시키면 다 빼고 유닛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 아, 두 명이라. 어, 그래서 좀 시키고 싶어. 내가 보고 싶어. 잘 안 해. 야, 우리는 호동이 형 하지 말라고 해도 이 형 계속 했는데. 남자 근데 애교는 어렵잖아, 그지? 어려워. 애교 그냥 어려워서. 그냥 성격이구나. 그것도 하다 보면 버릇들면 그냥 쉬워. 내가 안 시킬게. 뛰어. 어, 이건 뭐야? 괜찮아. 이건 뭐야? 갑자기. 잠깐만, 뛰어온 거야, 이거 또. 그래, 카이, 야, 카이 그거 재밌다. 뛰어 한번 해, 한번 줘. 뛰어. 자, 여러분들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뛰어. 화면 잘한다. 화면 잘한다. 야, 너 지난번에는 크리스찬 디오였잖아. 어. 와, 이번에는 디오. 이번에 화면 잘해. 흔들어가는 거야. 역시 동영수. 지금 남아. 예! 지금 남아. 예! 소개하겠다, 소야. 너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러 왔고 해서 온 하나, 둘, 셋, 미야! 안녕하세요, 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딨어? 선물은 내가 갖고 왔어, 잠깐 기다려봐. 야, 내 동생. 내가 선물 가져왔어. 선물 가져왔지. 야, 보통 선물 아닐 텐데. 어, 제일 또 마태형이 동민이가. 혹시 이거면. 그냥 아니야. 우리 그냥 퇴근할 거야. 진짜 이거 하지 마. 최소한 현아 비둘기는 꺼내야 돼. 남도 아니고 야 엑소의 배터리야.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이 정도 개인기라 돼 지금. 아, 잠깐만. 자 선물 다 잠깐만. 선물 공개. 5초 전. 3초. 3초. 2초. 1초. 공개 공개. 무슨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선물이야. 우리가 선물이야. 우리가 선물이야. 우리가 선물이라고. 우리가 선물이야. 맞지 마. 아, 우리가 선물이야. 누가 가져온 선물은 없었어. 없었어. 되게 잘 맞았어. 소동이가 지금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서운한 거 없다. 선물 그거 아까 그냥 하는 소리지. 우리가 선물이야. 우민이가 그러니까 형이 막. 내가 얘기해줄게. 소동이가 사실 그런 애가 아니야. 얼마 전에 술에 완전 꽐라가 돼 있는 거야. 오, 호동이가 압구정에서. 그럼 완전 그 압구정. 압구정이면 부킹 포차. 야, 이 부킹 포차 엄청 잘한다. 대니아거든, 대니아. 술이 취했는데도 날 다 이렇게 챙겨주고, 진짜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주는 모습이 나 괜히. 최고 MC가 아니다. 아. 그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 아. 아니 근데 카이는 압구정부 한복판에 왜 어머니랑 같이 왜 가고 있었어? 데이트에서 데이트. 아. 엄마랑 데이트? 효자야, 효자. 그때 카이하고 어머니 계셨고. 둘이. 그래, 매형 안 계셨나? 아, 매형도 있었어. 매형 있었지. 친절하게. 어머니, 내 카이 선배입니다. 이래서 인사 다 하고. 맞아. 어머니가 아이고. 박수하고 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아이 그거 아무거나 있네. 아 나 왜 이렇게 이 형 미담이 들리면 화가 나지? 아니, 그리고 잠깐 말 나온 김에 세훈이는 너는 왜 얘기를 안 해? 나 보고 싶어서 왔다고. 세훈이랑 나랑 전화번호도 알고 그때 짝꿍 한 이후로 절친이잖아. 그러기도 하고. 세훈이 네가 빨리 참고 나와야 돼.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때 또 축하 그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렸는데. 맞아. 세훈이 나 직접 부탁을 했어. 형 어떻게 됐냐고. 아니 우리 엄청 길게 얘기하긴 했어. 노래를 다 불러줬잖아. 축하한다고 엑소 축하한다고 하면서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근데 얘가 인싸인 게 나 깜짝 놀랐어. 의외로 오승환 선수가 그것도 따졌더라고. 아 진짜? 아 세훈이가 발이 넓어. 발이 완전 넓어. 그때 핵인싸, 방송할 핵인싸. 때 그때 왜 관민이도 세훈이 얘기했잖아. 그래. 아 맞아요. 그게 안 살아가지고 편집됐어. 세훈이 형 때문에 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형이 이제 동생한테 밥 먹기 싫으니까 이제 재명이 아 나는 동생한테 밥 안 먹는다고. 근데 세훈이 기준으로 후배나 동생들이 계산하는 걸 못 봐? 동생한테는 무조건 형이 있어야 된다고. 아~ 그래서 계산은 우리랑 먹을 땐 한 번도 안 해. 네. 일부러 해 나는. 아니 형들이 무조건 사야지. 아 이게 반대니까.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고. 지갑을. 네. 그럼 누가 사요 그러면은? 수호. 수호가 형이니까. 좀 많이 사는 편이고. 세훈이 맞아. 세훈이가 형 진짜 여기 맛있는 집이야 해서 갔는데 계산할 때 나보고 사라고 하더라고. 아파트 살잖아요.
어? 아, 야. 야, 야, 그 무슨 개그냐? 나도 깜짝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우민이가 아싸래요. 아싸는 뭔데? 아싸는 아웃사이더. 우민이 왜 아싸야? 우민이가 밝은데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잘 안 놀아 친구들하고? 난 멤버들밖에 없어. 오 진짜로? 우민이 수호 둘이 아싸 아싸. 우리 둘이 얘기를 했더라고. 똑같이 작가님한테 우리 분량을 좀 줄여달라고. 왜? 왜? 일단 나는 진지충이라서 주목받는 게 싫어? 그럼 아니 근데 왜 분량이 많은 게 싫어? 난 분량 많은 게 좋던데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와서 좋겠어. 아 배려 진짜. 근데 수호야 보통 이게 주목받고 싶지 않으면 구석에가 있었거든 나는. 근데 주목받기 싫은 사람 지금 너무 센터 아니야? 너무 가운데서 진지하게 가운데서 너무 센터야. 나는 난 주목받는 거 같아. 우민이랑 둘이 정확히 가운데야. 엑소 올해 활동 어땠나? 엑소는 올해 이제 개별 활동 위주로 개활 네, 했죠. 챔백 씨는 이제 유닛 챔백 씨 네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디숙 카세찬 디숙 카세찬 카세찬 연기 정확했어. 연기 쪽도 다 완벽했고 그 우리 유닛 활동도 되게 완벽을 했어요. 근데 형은 왜 완벽하지 못하지? 아니 근데 사실은 디오도 특별히 내가 박수 치고 싶은 거는 첫 영화 우리 카트? 조인성하고 우리 아, 조인성 씨하고 드라마. 찍었던 드라마 첫 영화는 아이고, 카트요 카트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 아, 그래서 조인성과 대리수가 있잖아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헷갈리면 어떡하냐 이거를 내 말은 이게 과부하 과부하 걸려 나도 줘 아니면 저 용량이 80메가바이트야 용량이 과부하 지금 저기요 다음주부터 이상미 대사 저한테 좀 주세요 저기 나눠서 할게요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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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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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뭐야 어? 상민이 팽팽 떨어지는 소리 서장훈은 빵 터졌어. 같은 대기실 있으니까 웃긴가 봐. 대기실에서 대기실,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 장훈아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거 봤어? 공부 엄청 했지. 내가 상민이에게 어. 진짜 사실 오늘 기대를 했었거든. 왜? 기대했어? 나랑 찬열이 요즘 취미가 그 어떤 예능을 보는 거야. 머리 쓰는 예능 있잖아. 아, 천재, 진짜? 천재. 1등 했잖아. 완전, 맞아.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기대를 하고 나왔어. 나도. 내가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기억력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진짜 용량이 플로피 디스크일 줄 몰랐어. 기억력 때문에, 맞아. 기억력 때문에 떨어졌어. 아, 진짜 너? 내가 얘기한다. 세훈이 드라마 돕고. 오, 맞아. 내가 알지. 1인 2역. 맞아. 거기서 1인 2역 했는데 액션 연기 완전 잘했어. 진짜. 근데 이제 내가 막 30-1로 싸우고 이기고 싸움 짱이지. 이야. 제가 액션 연습한다고 뭐 나나 뭐 백현이나 이렇게 같이 상대 역을 해줬는데 형이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면 돼. 형 보여줄게. 왼손 오른손 하면 돼. 그러면 야 독고 대 아람브라. 오른쪽으로. 아, 내가 오른쪽 훅 날려. 훅 날려. 내가 훅 날리면 돼? 어 훅 날려. 그럼 너 막는 거야? 아니 훅 날려봐. 알겠어? 어. 진짜! 너 소리 못 들었어,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안 아파. 왜냐면 15 빠지니까. 그럼 세운대 친구! 줄게? 형은 뭘로 해? 합을 맞춰야 돼. 그러면 제가 짜내갖게 하고. 형은 캐릭터를 정해줘. 형 영춘 거 아니야? 견자단! 이소룡 견자단. 영순, 영문 견자단. 띡띡띡. 띡. 라운드 펄. 아니, 근데 이게 액션 하려면 합을 맞춰야 돼, 합을. 좀 맞춰야 돼. 그래, 어떻게 줘? 지금처럼 똑같이 오른쪽 훅 날리면. 내가 날리고. 날리면 치고. 치고. 왼쪽 쳐. 또 날리고 어. 그대네 이번에 이거는 이제 아픈 척 해야지 어. 자, 여기서 아픈 척 하지 말고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 막 딱 뒤로 밀려나고 많이 해야 돼 뒤로 밀려나고 많이 달려와서 나한테 달려와 꽂아 달려와서 내가 꽂아 딱 맞고 발차기로 아, 이걸 다 피해다가 갑자기 이걸 맞아? 근데 맞아줘야 돼. 맞아. 지금 근데 맞아줘야 되고 발차기. 갑자기 어떤 걸로 해? 오른발 오른발로 이렇게 발차기. 아 여기서 오른발로. 해봐.
여기서 뭐 기둘러 친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발이 왔다. 다시 일어나서 이거 연습 게 있어. 아, 멋있게 해줘. 우리 무술 선생. 맞아, 우리 무술 선생. 와, 와, 와. 누가 하면 맞아. 제자리에서 말고 야, 이렇게 꼭 보는 말로 아, 뭐 이보 이런 식으로. 태연아 그 얘기를 했지. 적당히 응용을 해야지. 그래, 그래, 그럼 쭉 들어가지. 그치. 딱 들어갔어. 내가 찰 거야. 자, 딱 쓰러지고. 여기까지. 쓰러져. 그럼 내가 이걸 야, 너무 길게 안 해야 돼. 자, 쩍쩍쩍. 그치. 어.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디 갔지? 그래. 딱 때리면. 벌써 힘 빠졌는데 잠깐 벌써 힘 빠졌네. 아 너무 웃겨. 이거 대박. 야 뭐야 네가 약간 짱이야? 어? 그렇다. 그렇다? 잠시만. 아 이게 어서 좀 무협지 좀 봤나 본데. 준비야 망치게 망치게. 오오오오오 쉣 우와 쉣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너무 멋있었지? 멋있었지 않았어? 멋있었지? 그치 멋있었지? 아 근데 이렇게 매일 맞았어 매일. 연습할 때마다 형 오늘은 발차기 배웠는데 어떻게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 발차기는 세훈아? 디오 발차기 한번 해주면 안 돼 세훈이한테? 디오는 검술했잖아. 디오도 검술하긴 했잖아. 디오도 검술이잖아. 디오가 받아줘야지. 검으로 뭐 안 돼 검? 만들면 금방 하지 뚝딱이지. 검? 어 세윤이가 디오한테 약간 겁먹었어. 남구님이 딱 이렇게. 그래 남구님한테 지금. 어. 디오가 버튼 누르면 나 전자고. 지지로 해줄 거고. 내가 공격해. 형이 맞아야지. 무조건 맞아야지. 발 이렇게 잡아. 오케이. 검으로 발을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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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정해져 있어. 배운 거만 할 수 있어. 배운 거만 해. 배운 거만 할 수 있어. 네 이게 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오른발 잡는다. 이렇게 잡아. 오케이.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 뭐야 이거 봐. 이거 어떻게든 한대 그냥. 아, 안 알려 줘. 액션. 발로 때려 줘. 야, 독고가면 독가 아니야? 야, 두 개 했는데 지금 거는. 아니야, 소리가 컸어. 아니, 얘기를 안 했고 일단 빡 치고 그리고 나서 형이 막아야지. 백형, 근데 백조인트는 아파. 야, 근데 세훈이 잘 맞춘다. 치고 빠져서 안 아파. 샘백 씨는 어떻게 해서 유닛을 하게 된 거야? 회사가 하라고 한 거야? 너희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한 거야? 나랑 채니랑 백현이랑 그 헬스 트레이너 형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그 형이 너네 나중에 따로 셋이 키도 고만고만하니까 조합도 좋고 한번 회사한테 물어봤을 때 해보라고. 그래서 속전속결로 바로 된 거. 어, 그 트레이너 형이 챔백 씨를 사실 만들었어. 맞아 맞아. 디오노서 오 챔백 씨로 하지 그래. 아니지 디오노라 이제 챔백 씨 오. 타이노가 됐어. 저 찬열이랑 그러면 막 유닛을 하라 그러면 누구랑? 디오랑 이제 연습생 때부터 뭔가 이렇게 어쿠스틱한 노래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목소리 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디오랑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찬열이 또 악기를 많이 써 잘. 아, 그러니까요. 악기 말하니까. 카이는 없어? 카이는? 나는 디오. 디오. 디오가 평상시에 카디오. 디카. 디카. 카우디오. 디카. 뭘 시키면 다 빼. 애교 같은 거 시키면 다 빼고 유닛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 아, 두 명이라. 그래서 좀 시키고 싶어. 내가 보고 싶어. 잘 안 해. 야, 우리는 호동이 형 하지 말라고 해도 이 형 계속 했는데. 남자가 근데 애교는 어렵잖아, 그지? 어려워. 애교 그냥 어려워서 그냥 성격이구나. 그것도 하다 보는 버릇들이면 그냥 쉬워. 내가 안 시킬게. 띠용. 어, 이건 뭐야? 왠지야, 이건 뭐야? 갑자기. 잠깐만, 띠용 뭐야, 이거 또. 그래, 사이, 야, 재밌다. 띠용 한번 해, 한번 줘. 띠용.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띠용. 화면 잘한다. 야, 너 지난번에 크리스.
크리스찬 디오였잖아. 와 이번에는 디오. 화면 잘해. 들어가는 거야. 역시 도경수. 그러면 채는 우리 중에 같이 유닛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경훈이. 첸자. 쌈첸, 쌈첸. 이제 내 또래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항상 그치. 불렀지. 엑소 입장에서 당연히 경훈이밖에 없지 않아? 여기 다른 사람하고 그, 한다고. 상민이 형이 앨범 냈잖아. 그런데도 한번 보자. 그렇지. 그러면 세훈이나. 나는 안 골라도 되지. 내가 지금 너가 안 골라 되지 얘기하는 거야. 내가 호동형 보고 안 돼. 안 골라 되지. 그러면 세훈이 패스, 점프, 백현이나 나는 희철이. 저번에 나도 한번 나도 껴주는 거 우리 같은 회사인데. 저번에 한번 그 나비잠 나비잠으로 나비잠으로 한번 맞춰봤는데 색이 꽤 잘 맞더라고. 아 백현이랑 좋았어. 아 봤어. 그때 그 영상 SM 타운 때 둘 다 똑같이 쌈자 두 성을 편하게 둘이 힙에 가가지고 반은 진짜 성수해. 근데 나비잠은 희철이랑 나랑 둘이 같이 불렀잖아. 나랑 하는 건 별로야. 아 경훈이는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 근데 첸이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양보해줄게. 아. 우민이는 수근이래. 어? 우민이는 수근이 형이래. 아, 야 역시. 수우민. 아니지 우린 근시. 근우민. 근시. 근우민이 형 좋아. 노래하는 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좋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무대 정말 극하게 한다. 왜 수근이야? 아 일단 끼가 많고 노래도 그럼. 잘하고 일단 아까 보니까 몸도 되게 잘 쓰고.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키가 크잖아. 맞아. 형이 다 지켜줄 수 있지. 우민이가 더 돋보이지. 한 번쯤 나도 장신이 돼보고 싶어. 장신 멤버. 좋아. 수호는? 나는 성민이. 멍치지 말고. 하나 얘기하라고. 너 잠깐 너 그 봉사 버전으로 안 가도 돼. 야, 수호야. 니들하고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아파트 지켜야지. 내가 전에 트와이스 나왔을 때 그랬지. 리더가 원래 폭탄을 안 보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돼, 해고야. 괜찮아. 아니야. 나는. 디오는? 나는 영철이. 왜? 아니 그런 포인트를 잘 살리는 것 같아서 한번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 노래 맛있게. 그러면 잠깐만 무슨 포인트? 말해라 무슨 포인트? 호동이 언짢다. 어떤 포인트요? 지금까지 노래 나온 거 들어보면은 아주 맛있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따르릉 알아? 따르릉 알지.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뭐 이런 거. 아쉬 없잖아.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그러면 내년에 노래를 낼 건데 같이 내자. 어때? 그거는 스케줄 한번. 스케줄 다 맞춰줄게. 그럼 피처링만 하자, 피처링만. 내년에 정식으로 제안할게. 정식으로 제안한다. 사년이는? 스케줄! 형, 디오는 아이고, 점잖은데. 얘 라디오 할 때. 네가 하도 그러니까 애가 혀를 찬다, 야. 너 진짜 너 말실수한 거 아니지? 너 나 기억도 되게 좋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멤버들 중에 2019년 유닛 활동 하면 한 명 해야 돼. 누구 나오고 싶어? 디오, 솔직하게. 번복할 기회 기회 준대. 번복할 기회 2019년 계속 유닛 활동해야 돼. 맛있게 살린 사람 잘 반드시 해야 돼. 누구? 진짜 진지하게.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된다. 재밌어 하지 말고. 패스. 아, 이것들이 진짜. 야, 예능 와서 장난도 그만 좀 쳐, 진짜. 아, 진짜 니네도 왜 이래. 예능 와서 장난치지, 어디서 장난을 쳐. 야, 학교 있지? 입신. 입신. 수근이 형한테 갖다 줄 때 너 뮤지컬 했었잖아. 탭댄스로? 탭댄스. 오야 잘하지. 아니 백현도 그룹에 예능이 있다. 원, 투, 우, 차, 차, 차. 드림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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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성명 엑소. 예. SM 엔터테인먼트. 망자꾼도 쑥 갈게요. 우민이는 뭐 당연히 수근이. 나보다 말이 많아서. 수호는 장훈이. 왜냐면 이제 중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현이는 희철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채는 역시 경훈이. 친해지고 싶대. 찬열이는 상민이. 게임을 잘해서. 아, 그 지니어스. 디오는 장훈이. 이유는 저번에 짝꿍이어서요. 없어요. 잘 어울려. 디오랑 잘 어울려. 멘트랑. 자 카이는 호동이.
남는 친구 불러달래요. 세훈이는 영철이 남는 친구 불러달래요. 이 형편은 아무도 작동이라고 안 해. 아, 마음 쓴 승리가 어디야. 그래. 남는 친구. 카이는 심지어 강호동 썼다 지웠어. 엑스피시가 진짜 싫었나 봐요. 예. 사람 이름에 원래 엑스피시 잘 안 나와. 완전 이바보도 엑스네요. 아, 이거 보자. 자, 이제 엑스의 장점 시간입니다. 찬열이의 장점은 기찬노디가 뭐야? 기찬노디. 기타 치는 찬열이와 노래하는 디오. 오! 기찬노디. 그럼 보여준다는 거 이제 여기서. 그렇지, 보여줘야지. 기찬노디. 기찬노디 오늘 한번. 디오. 디오. 찬열이 악기 잘 달아. 와, 볼빨간 엑소. 야, 디오의 노래 목소리. 아. 기찬노디가 약간 좀 정적인 보이스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동적인 예술의 경지에 오를 겁니다. 카이타! 카타! 카타! 신상춤입니다, 신상춤. 그럼 오늘 첫 공개? 방송에서는 첫 공개. 어, 신상댄스. 신상댄스. 어, 좋아, 좋아, 좋아. 신댄. 아, 진짜 엑소, 뭐, 카이. 심오해. 오, 아우.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오, 저 멋있어. 버려, 저거. 빨리 떼줘, 떼줘. 빼버려. 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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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광천빙, 광천빙.
이렇게 이제 몸이 풀려가지고 몸도 근육이 안 됐는데 이거 바로 닦기 아깝잖아. 하나 더 봐야지. 그러면 아까 턴 좋아했으니까. 그렇지, 강강기. 그거. 야, 무대에서 이거 계속 돌아. 그리고 집까지 가더라고. 야, 그리고 막 굴다가 막 들어. 자, 이거 우리 바닥 괜찮아요? 이거 뚫릴 텐데. 완전 팽이처럼. 약간 이게 어지러워서 저 앞으로 이게 간 줄 알았어. 멋있다. 무대에서도 이렇게 돌다가 싹 멈춰. 아까 카메라 감독 앞에 딱 그지. 싹 멈춰. 부딪히는 줄 알았어. 신상충. 아예 신상.